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박용덕입니다. 오늘도 기출문제 하루 세 문제 보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7회 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기준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번에 보면 있죠. 혹시 암기 프린터 없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제곱미터 이상 사무소를 확보할 거 되는데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00제곱미터 X고요. 그 다음에 2번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받을 거 되는데 예방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우리 암기 프린터 53번에 보면은 교육제도 5개가 있습니다. 꼭 숙지해야 됩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고요. 3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예,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은 4번이 맞네요.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겠습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입니다. 5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2분의 1이라고 해서 X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예, 면적 제한은 없죠. 그리고 개업하려면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사업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업을 못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지문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고려 대상입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은 틀렸고요. 2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예, 공인중개사법 위반해가지고 300만원 이상 벌금 선고받아야 결격사유고요. 300만원 이상 벌금 선고받았으면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죠. 따라서 200만원도 X고 5년도 X죠. 1번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기간 중도 이중소속이 안 됩니다. 4번 무자격자에게 토지의 중개를 의뢰한 개업공개사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했는데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무등록 개업공개사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5번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상물 될 수 있습니다.
사법상 제한이 있어도 공법상 제한이 있어도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중개산물 되지요? 네, 그리고 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 또는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것, 임차권 설정되어 있는 것도 다 중개산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 5번입니다. 1번은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고려해야 되고요. 2번은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고요. 3번은 휴업기간 중에도 이중소속은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기억에 보니까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이다. 예, 같은 등록관청 아니든 바뀌든 이중등록을 하면 이중등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뭐, 리언은 관할구역 밖에서 등록관청이 달라도 이중등록을 하면 역시 이중등록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 이런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이중등록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록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고요. 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협회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으면 이중등록을 현실적으로는 안 해줍니다. 이론적으로는 만약 해줬다면 이중등록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D것에 개업공개사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개사인 법인 을의 사원이 될수 없다. 예, 이중소속이니까 안 됩니다. 리을 이중소속 금지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3번 표 밑에 보면 이중이라는 거 5개 정리해놨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중 계약서, 이중 직업은 징역 벌금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고요.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이중직업은 개인은 적법행위고 법인은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은 자격정지인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 취소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